그게 누구냐 하면 말이지. 훔쳐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지? 그게 말이지 오타였어. 오타라고? 좋아! 출동이다! 그런데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야? 범인은 반드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다. 오타가 범인이라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라고. 문방구 앞에 말이야. 아! 진짜로 오타가 나타났어!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?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어? 저게 뭐야? 강아지 같은데? 우와! 저건 아침에 그 강아지잖아! 그래! 당장 오타를 잡아! 알았어! 너희들 정말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네 강아지야? 꽃님이가 왜 쓰러졌는지 바른 대로 자백하시지. 꽃님이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! 그럼 누가 그랬는데? 몰라. 오타, 그렇다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해봐. 그게 그러니까 학교에 가려는데 해피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. 그래서 못 찾게 골목에 숨어있는데 해피는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땅바닥에 버려진 음료수를 핥아먹기 시작했지. 우리 집 앞이었겠군. 그래서?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엘비스가 해피를 괴롭히는 거야. 난 뛰쳐나갔는데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더라고. 난 둘을 쫓아다니다가 지름길로 가서는 문방구 앞에서 해피를 데리고 골목에 숨었지.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엘비스가 쓰러진 꽃님 앞에 있더라고. 그게 다야. 그런데 넌 왜 숨었어? 강아지 주인이 나란 걸 알면 엘비스가 더 화낼 것 같아서. 꽃님이가 사건 전에 오타를 봤다고 했으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. 오타 말이 사실이라면 엘비스! 네가 의심스러워. 난 아니야. 난 아니라고. 나도 아니야. 아니라고. 사건을 종합해보면 사건 시간은 7시 40분경, 사건 장소는 문방구 앞.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오타가 해피를 안고 가고 엘비스가 나타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. 무력한 용의자는 엘비스와 오타군.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지. 이번엔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보자. 알겠지? 알았어. 샅샅이 뒤지도록 해. 얘들아, 뭐하니? 수고하십니다. 아침에 우리 반 꽃님이가 여기서 기절을 했거든요. 그래서 범인이 남긴 증거를 찾는 중인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. 증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. 네. 네. 보여주세요. 이거야. 꽃님이는 어디선가 날아온 이 빈캔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거야. 이건 내가 우빈이 앞에서 떨어뜨린 바로 그 콜라잖아. 뭐라고? 에이, 누구야? 엔자! 그러니까 결국 명탐정 우비가 찬 캔에 맞고 꽃님이가 기절했다는 거네? 그런 거였군. 범인이 나였구나. 하긴 범인이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. 하여간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얘들아. 안녕. 내일 보자. 엘비스. 범인 주제에 잘도 나를 의심했겠다. 맞죠, 봐라.